hard to believe right now how crazy a year it's been. You know, we're basically 9 months of baseball. A lot of uncertainty. When are we going to start? Waiting, practice, inter-squad, and finally playing. So it's almost end of October, and seems strange after all of this that it's finally coming to an end. At the end of the season is always a little sad because I love baseball. It means that baseball is going to be over for a while, but it'll come back in a couple months.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최종. 아니, 없어. 없어. Why? 나 다이어리에 없어. 프랙티스 없어. 왜 자고 있을 거야, 아마. 어, 서준이 형. Handsome guy. Very handsome guy. 자, 반대 야. 됐다. 어, 형. 너 이번에 외모 몇 등 했냐? 형 1등 한 사람이다. 아 그래? 그 주장이시잖아요. 누가 제일 말 안 들어요? 선진작으로. 누가 그래? 기사 쓰는 거 보면 요즘 뭐 틀린 얘기하고 있던데? 뭐 그래? 기사에는? 예.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승진이 요즘 휴가 쓰는 거 잘 안 나와서 의견이 갈려요. 잘해. 이유도 모르고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형 말 알아듣는 사람 몇 없어. 좋은 점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말을 다 이해를 해요. 장갑을 왜 뭔 말이야 이게. 아 형 캐시브 안 해? 와이프가 그 라디오 보고 그 김성현 선수 그 라디오 했던 거 보더니 겁나 빵 터졌다고. 아 겁나 빵이. 아 엄청 웃겼다고. 그 뭐 최정 다섯 명이랑 대화하는 게 낫냐, 다섯 살 최정이랑 대화하는 게 낫냐, 거기서. 성현이가 다섯 살 최정이랑 하는 게 낫다고. 왜 그게 웃겼다고 표현을 해요? 공감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 야구 유망주 어린 선수들 있잖아요. 이제 막 야구 선수가 되려는 선수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커오면서 느꼈던 점은 야구도 중요하지만 일단 책을 많이 읽고. 진짜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돼요. 일단 책 많이 읽고 지혜로움을 쌓고 아는 지식이 많으면. 네, 운동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네. 아 그래요? 계속 그냥 말 계속 얘기할게요. 지원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셨나요? 아니면?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힘들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랬어요. 더 막 생각하고 더 어떻게 막 뭔지 아시죠?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옆에서 형 괜찮아 형 뭐 어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괜찮아 보여서 이거 하지도 못하겠고 정말 괜찮았는지 괜찮은 척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진짜 괜찮았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동네 오빠야. 많이 아쉽죠.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잘 되다가도 또 안 되는 게 많았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시즌이죠. 새끼 남은 거 또 그거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감독 부침이나 프런트나 팬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서 이 시즌에 더 와. 오태곤이라는 선수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잘 그래도 팀의 보탬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하 5푼 9리에 출루율 4할 1푼 9리면 거의 뭐 타석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봐야죠. 수비는 조금 아픈 해가 됐지만 밑거름이 되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현영 얼굴 좋은데? 얼 좋노? 파란색이라 밝아 보이는 거다. 그거 봤어요? 상현 선배 더블 라디오 한 거 사투리 마지막 경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시원섭섭하죠. 매번 올해는 좀 섭섭한 것 같고 시원하진 않나. 내년에 잘 해야죠. 여기서 이런 진지한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다 재밌는 건데. 강비 건 안 올라와 이제? 너무 귀엽던데? 강아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여기 왜 빵꾸 났어요? 맨날 나가서 슬라이딩 하니까 빵꾸가 나죠. 당연하지. 아 이거 당연한 멀쩡하잖아. 아예 주로 나가서 슬라이딩을 안 하니까 멀쩡하잖아. 아 돌아서서가 아니니까. 내가 지킵니다. 아 인터뷰 좀 할게요. 된다니까요. 안돼. 운동 몸 푸셔야 돼요. 준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 캐치볼 하셔야 된다니까요. 적응 다 했어 이제. 준이가 이제 적응을 다 했어. 아니 캐치볼 하셔야 된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전부. 다사다난했던 힘들었던 그런 기억. 이게 뭐 첫 코치 생활이지만 힘들게 코치 생활을 또 시작한 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너무 아쉽네요 오늘 또. 아, 한 몇 20경기 더 남았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아쉬운 영화. 뭐 하니 지금?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 이제 준비 잘 할 방법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올해 너무 좋지 않아서 3-4년 동안 홀가분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 아 그런 멘트 하지 마. 제가 훈련소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 같아요. 올 시즌 처음 1군 올라왔는데 좀 좋은 성적 나게 기대했는데 아 슬프다. 일단 뭐 언제 끝나나 했던 시즌이 내일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게 끝나는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경기인 것 같아요. 초반에 지금 후반기처럼 했었으면은 더 팀이 많이 보탬이 되고 잘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후반기라도 이제 좀 더 좋아져가지고 이걸 이제 이어서 내년까지 한다면 더 좋아질 것 같아. 뭐야 이거? 어? 마지막이 안 좋아서 조금 기분이 좀 그런데 사실 올해는 초반이 좋다가 좀 안 좋아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선배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제 거 찾는다고 막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니까 완전 제 거를 두고 딴 거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또 준비 잘해갖고 사이클이 엄청 크게가 아닌 좁혀질 수 있는 기복이 좀 없는 그런 선수로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팀이 잘해야죠. 뭐 질문이 뭡니까? 네, 강정수 올 시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돌아보는 시간과 내일 시즌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 시즌은 기적이었어. 미라클. 기적이었어. 나 마운드에 올라갈 줄 생각도 못했어. 할렐루야. 진짜.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 던지고 몇 경기 안 되지만 되게 행복했어. 올해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빵. 시끄럼 많은 새 가정에. 새 팀에 좀 오셨는데. 갑자기? 네. 온 지 오래됐는데? 네, 수술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내년 시즌에 또 이 기세를 한번 이어갈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래도 잘 끝나고 이렇게
다 같이 1군에서 시합을 뛸 수 있었다는 거에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힘들고 한 해로 끝날 뻔했는데 이렇게 행복한 한 해로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시즌이 이제 스프링 캠프 끝나고 시즌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끝났네. 너무 아쉽기도 하고 지금 땀이 들어가서 눈물처럼 보이지 않을까? 좋아, 좋아, 지금 그림 좋아, 그림 좋아. 좀 더 감정을 주워 짜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저 콘텐츠 팀 막내고요. 아, 그래?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인턴이세요. 인턴이에요, 저. 오늘 충격전. 때레레레. 정빈이와 대기가 미련. 오늘 혼나 먹었습니다. 오늘 안 맞은 거 오늘 진짜로. 아, 정빈이 요즘 목에 담 걸려가지고 어제 계속 이거 지금 여기 쳐다보느라. 힘들 때 웃어야 일어나. 오케이. 정빈이 잘 웃더라. 너무 웃더라.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다시 계속 찍어. 내년 시즌 기대해 주십시오.